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에 마지 않던 슈퍼커브입니다. 자, 이제서야 그 슈퍼커브를 리뷰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제 성향을 아시잖아요. 뭐 며칠 타가지고 리뷰하고 그런 성향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타온 이 슈퍼커브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C125에서 왜 슈퍼커브 110으로 갈아탔는지 어떤 차이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운용하는 측면에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성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슈퍼커브에 대한 환상을 좀 깨뜨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슈퍼커브에 대한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워낙 영상이 많고 혼다가 자랑하는 60년의 역사가 저거 뭐 그거는 또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실제로 체감되는 성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커브는 다 아시다시피 110cc입니다. 기어 조작을 해야 되는데 기어 조작이 클러치가 없는 방식의 기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밟고 누르고 하면서 기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어가 바뀌기 때문에 초보자도 좀 손쉽게 탈 수 있고 왼손이 자유롭다는 그 장점 때문에 현재는 배달 하시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림의 뭐 시티백 같은 그런 언더본 바이크를 활용하고 있죠. 그게 다 이제 손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터치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 보고 찾아다녔는데 지도에서도 그 배달 위치에 따라서 뭐 종이 조각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막 그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이 자유로우면 훨씬 배달하는 데 뭐 좀 더 신속하고 운영하는 데도 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달 가방이라는 걸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커브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리뷰를 많이 하시면서 커브는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타봤을 때 커브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출력과 관계된 성능입니다. 성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110cc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리고 운전자가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뭐 출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출력은 도로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도로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출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cc이기 때문에 차량을 추월하고 싶을 때 출력이 안 나오니까 뭐 추월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추월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비켜주지 않기 위해서 뭐 악셀을 가속해버려 자동차가 되든 뭐가 되든 가속을 해버리면 추월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도 출력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는 주행이 어려운 부분 그런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차량의 뭐 뒤쪽에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급정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브레이크라든지 지금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앞이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고 뒤가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가 유지되어 있지만 뭐 정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그 힘이 조금 모자란 부분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디스크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바이크 그러니까 110cc의 출력을 멈추기에는 달리다가 멈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아니 많이 부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노면을 움켜쥐고 달려나간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노면과 접지력이 브레이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많이들 하는 뭐 타이어 은행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타이어는 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광폭 타이어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뭐 이런 영업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접지면이 넓어야 브레이크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다고 해도 도로를 꽉 뭐 지우개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서는 그런 그립력을 발생시키면서 딱 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엄청나게 얇아요. 지금은 뭐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서 그나마 뭐 80에 90에 17 이렇게 들어가 있고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도 90에 80에 17 그립력에 있어서는 뭐 순정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110cc의 출력을 감당하기에는 접지면이 너무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타이어가 닿고 있는 면적은 카드 한 장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엽 한 장 정도의 면적이 이게 딱 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립의 어떤 큰 역할을, 축을 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정차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해주는 그런 부분에 훨씬 성능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뭐 사람 보는 시선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한번 언급하자면 조그만 오토바이라서 도로에서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오토바이 뿐만이 아니겠죠. 큰 차가 작은 차를 위협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오토바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들은 이 작은 오토바이를 위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끼어들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슈퍼커브 앞으로 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GS와 이 슈퍼커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GS를 타고 뭐 도로 한간도 이렇게 딱 서 있을 때는 뭐 택시가 되든 아니면 일반 자동차가 되든 끼어들기 할 때 옆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도로의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도로의 3분의 1이 아니라 뭐 한 뭐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도로의 4분의 3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동차들이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살짝 디미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경험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심지어 시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토바이가 뭐 성능이나 아니면 잘 만듦새가 잘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이 좋은 오토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 오토바이 이 슈퍼컵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 성향이 이런데 이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면 계속 위협받을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감안해서 좀 더 큰 오토바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조금 홀대받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 같은 거를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LED를 달고 머플러 소리를 튜닝해서 엄청 시끄럽게 다니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클러치가 없는 방식이라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기어 변속이 가능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자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스쿠터 같은 경우는 기어 변속을 안 하니까 그냥 막 땡기면 나가고 그렇지만 기어가 들어가는 방식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이라든지 악조건일 때 뭐 과격한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 이럴 때는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1단으로 변속하지 않고 쭉 올라간다든지 뭐 비가 왔다거나 뭐 눈이 왔을 때 지하주차장에 그 미끄러운 바닥 같은 그런 데에서 변속을 만약에 2단이나 3단에다 고정해 놓고 천천히 간다든지 그런 용도로 한다면 출력 제어를 차주의 마음대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슬립이 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말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왜냐면 수동 차량과 자동 차량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수동 차량의 장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수동이 장점 좋은 건 알아. 근데 클러치 잡기 힘들잖아. 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바이크가 바로 이 슈퍼커브의 변속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퀵시프트라는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와서 클러치를 잡지 않고 막 변속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수동기어만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자동기어의 장점까지도, 자동기어의 편리함까지도 절반 정도는 끌고 오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 슈퍼커브 타입의, 슈퍼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 변속 방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깔 수가 없습니다.